인스피라다에 있는 톨브라더스가 짓고 있는 타운홈. 아미아타? 이쪽은 지금 인스피라다에 있는 타운홈이고요. 톨브라더스가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루스트로. 네, 2156스퀘어핏. 가서 볼게요. 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아셔야 될 게 톨브라더스는 모델을 상당히 잘 짓는,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시고 혹해서 와 하시기에는 실제 받는 집이랑 많이 다르실 수 있어요. 지금 1층에 이렇게 방이 있고, 풀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많이 봤죠. 여기서 아마 그라지에서 들어왔는, 그라지는 F10까지 다 잘 해놨고, 여긴 그라지 보시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 두 대 하고선도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2층에 이렇게, 2층 냉장고랑 간이 빠져도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고, 2층으로 오면 부엌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해놨네요. 역시 톨브라더스. 역시 톨브라더스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뒤에 팬트리? 팬트리도 이쁘게 해놨구나. 뒤에 팬트리 이쁘게 뽑아놨고. 이런 매터리얼이 업그레이드일 것 같은데, 이 캐비넷 되게 이쁘다. 이 캐비넷 되게 이쁘고, 벽 재질. 뭐 언제나 그랬듯이 톨브라더스는 항상 모델홈을 너무 잘 해놔서, 모델홈 보고선 야 이게 이 가격이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나우 어벨러블이니까 일단은, 아 이건 무빈 레디구나. 아 지금 무빈 레디로 나와 있는 모델이 에코 가격이라면 67만 5천이거든요. 지금 요 모델을 지어놓은 게 67만 5천원이니까, 물론 이 모델홈에는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모델홈에는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지금 요청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다 보고, 모델홈을 다 보고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확실히 거실 쫙 시원하게 빼놨어요. 실링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거의 실링이 1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9피트 더 되는 것 같아요. 10피트인 것 같은데, 옆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아마 하프가스 하나 있을 거고, 3층으로. 야, 근데 3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벌써 힘드네. 3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이쪽 세탁실. 세탁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쪽에 방 두 개, 한 개 몰린 거 같은데. 여기도 안방이네요. 통창으로 유리를 다 빼놨어요. 와, 유리를 이렇게 빼놨으면, 그쵸, 밖에서 너무 훤히 다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유리를 시원하게 빼놔서, 지금 엄청 잘 닦아놨잖아요. 유리가 없는 것처럼 잘 닦아놨네. 이거는, 먼지 끼고 그러면 화장실. 되게 역시 고급스럽게, 모든 매테리얼을 고급스럽게 되게 잘 해놨고, 지금 이런 패턴이고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좋네요. 되게 시원해 보이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다음 저희 집의 업그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쵸, 샤워부스는 조금 어지럽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스크탑이 없어요. 그건 저한테 마이너스. 이쪽은 위에 루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쪽 먼저 작은 방들. 이쪽에. 역시 공간이
네, 방에 두 개가 더 있는데 이쪽에 필링룸. 아, 옆에 이렇게 네, 이렇게 짜서 넣어놓고 네. 이쪽은 서재. 일단 좁은 공간에 넣어놓다 보니까 실링이 여기도 높아서 실링 높은 건 되게 좋은데 공간은 좀 좁아요. 확실히 공간은 좁고 마지막 4층인 것 같은데 루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4층에다가 바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 좋은데 누군가는 여기까지 음료수를 들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와. 누군가는 여기까지 음료수를 들고 올라와서 식탁을 해야 된다는 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채워놓으려면 누군가는 들고 와야 되고 이 선반에 누군가는 들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 4층이에요. 근데 뭐 보나마나 루프 나면 너무 좋겠죠. 아, 이렇게 옆집이랑 마주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올라오면 좋아요. 뻥 트여서 뷰도 좋고 당연히 좋죠. 아,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 너머 쪽으로 보는 쪽은 아마 스튜디오까지 쫙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1, 2, 3, 4 루프 4층까지 해가지고 절반 정도 한 개, 두 개, 세 개, 세 집 정도 갔을 것 같은데 한 동 지으면 한 세 집 정도가 예,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 여기 옆집이랑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옆집에서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구조긴 하다. 뭐 물론 넘어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탭 맥주를 넣으면 이렇게 탭을 놓으면 누군가는 그 탭통을 갖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아, 저는 그게 좀 기분이 나쁘네. 너무 이쁘게 잘 해놨는데 그게 좀 기분이 나빠요. 이거 누가 채워놓을 건지. 이게 너무 남자들을 혹사시키는 구조는 아닌지.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이뻐요. 이쁘게 잘 해놨고 실링도 되게 높아서 되게 구조도 뭔가 고급스럽고 뭐 이런 메탈이 이런 거 진짜 아시잖아요. 톨브라더스. 톨브라더스 원래 잘 하는 데니까 이런 거 되게 나름 고급스럽게 잘 해놓고 디스플레이도 잘 해놓고 그렇게 해놨죠. 와, 돌아 내려가고 내려가도 아직도 안 끝났네. 이렇게 와도 아직 한 층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는 알젠토. 알젠토. 아까 처음에 찍으셨어요? 아, 예, 옆에 거 찍고 봤습니다. 네, 아까... 총 가격 알았습니까? 이게 제일 작은 집인가? 1800. 이게 제일 작아? 1800? 아, 오케이. 근데 1층에 이렇게 뭘... 아, 1층에 방이 없구나. 1층에 방이 없고 네, 지금 1층에 방이 없는 구조고 이렇게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만 있고 저쪽에 간단한 냉장고랑 이런 거 네, 간단하게 냉장고랑 먹을 거를 할 수 있게 이것도 역시 누가 채워놔야 돼. 그런 구조가 있고 이렇게 화장실 하프베스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쪽은 브라지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브라지 잠겨있네요. 일단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구조가 아까 지금 첫 번째 본 거랑 다르게 이건 좀 중간에 껴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짜자잔. 네, 중간에 껴있는 구조라서 네, 한쪽 면이 이제 없죠. 빗 있는 데는 앞에랑 뒤에밖에 없습니다. 네, 중간 구조인데 일단 구조는 나쁘지 않네요. 여기 하프베스 하프베스 하나 더 있고 방은 다 3층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이랑 팬트리 네, 옆에랑 뭐 옆에가 조금 더 컸죠. 네. 여기도 키친에이드 네, 조업용품 다 들어가 있고 아 여기가 뭔가 되게 좁은 듯한 느낌이긴 하다. 네, 페리오가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인데 뭐 제가 보기에 이쪽은 저기 발로 다 맞고 이쪽이랑 오픈해서 여기 에어컨바람 같이 쐬는 약간 그런 구조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리빙룸 TV 보고 뭐 문제로 놓고 TV 같이 보면서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위에 방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 층계 딱 해서 돌고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마스터룸인 것 같아요. 네, 마스터룸이네요. 들어오자마자 방이 하나 있고 침대, 실링은 높아서 되게 좋아요. 실링은 높아서 좋은데 여기 화장실 좀 작다. 여기도 역시 베스가 없다. 아, 여기는 1800스퀘어핏, 1800스퀘어핏이거든요. 아까 거보다 한 200스퀘어핏, 한 300스퀘어핏. 거기가 아까 2100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죠. 와, 여기는 운동이 엄청 되네. 오, 여긴 바베큐 그릴. 이건 좋다. 아까 옆집에서는 없었던 바베큐 그릴이 여기 있습니다. 바베큐 그릴이야 뭐 놓으면 되니까. 놓으면 되는데, 네, 여기는 바베큐 그릴. 이런 건 좋다. 저것도 아마 옵션이라면, 예, 네, 루프탑에 바베큐 꼭 넣어놓고, 여기를 하고 위에를 쉐이드 막는 걸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렇게 빛 들어오고 전기를 요즘에 약간 온오프로 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모델로 해놔도 좋을 것 같고. 바베큐 플러스 여기도 이렇게 위에 뭘 놔주면 좋은데 여기까지 물건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여기서부터 약간 거의 가방에 짊어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여기는 세탁실? 아니네. 어? 어, 세탁실. 그렇죠. 저기 세탁실이 이렇게 위아래로 네,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운데 낀 구조라서 네, 조금 작죠. 또 반면에 창문이 적으니까 네, 뭐 집 구조상으로 봤을 적에는 시원한 느낌? 네, 시원한 느낌을 조금 줄 수 있죠. 한쪽 면이 아무래도 좀 적어서 좀 시원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모델. 네, 한 동에 네 개 짓는구나. 네, 한 동에 지금 한 개, 두 개 봤고요. 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까지 해서 총 네 개 짓습니다. 얘는 다이비니.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도 역시 중간에 끼는 데라 그런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여기까지 사고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이쪽은 주방. 네. 어, 그래도 뭔가 공간적으로 좀 넓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쪽에 팬트리 있고, 벽 시원하게 흰색으로 해놓으니까 벽이 되게 시원하게 하네요. 여기는 옆으로 나갈 수 있게 창문도 되어 있습니다. 침대 한 칸 올라가면 핫플레스가 있고 올라가서 방에 있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첫 번째 방, 작은 방이네요. 큰 방 아니고 작은 방, 작은 느낌. 두 번째 화장실, 풀베스 있고 이쪽에 방이 두 개 있습니다. 이쪽은 또 작은 방, 작은 방 이렇게 있고 이쪽이 마스터룸. 네, 이쪽이 마스터룸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이나 되어 있고 지금 보면서 보니까 첫 번째 봤던 집이 아무래도 네, 제일 큰 구조다 보니까 첫 번째 봤던 구조가 제일 좋네요. 자꾸 가격도 조금 저렴할 것 같은데 여기 천장에
에어컨 나오자. 와, 진짜. 설마지. 여기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애들에 비해서 약간 베이직 같은데. 이쪽이랑도 막혀있고 저쪽이랑 약간. 아, 이게 뭐 다 막혔네. 이 중간에 낀 두 명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엔터테인한 게 약간 여기 장점이 이 루프탑을 이쁘게 쓰는 건데 지금 이 모델이랑 이 옆에 모델은 그래도 바베큐가 있었잖아요. 이 모델이랑 옆에 모델이랑은 3층에 뭐가 없네요. 그리고 끝에 유닛은 아까 3층에 이렇게 뭐 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거 있는 게 낫네. 오늘 모델하우스는 일단 여기까지고 와이프랑 통해서 비어있는 집들 모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은 좋았고 여기는 아까 제일 첫 번째 봤던 그 집이랑 같은 건데 네. 실제 무빙 레디 했습니다. 1층에 베스 조그만 게 있는 데 있고 바로 앞에 수영장이 들어올 거예요. 아주 수영장 앞에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바지는 2대 2대 할 수 있고 스토리지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 줄 We would on this, absolutely, yeah. Where are you selling the home at? Yeah. No, absolutely. Are you going to be visiting it soon? Like, maybe just one of the options. 옵션을 다 빼면 그냥 하얗고 평범한 하우스입니다. 여기 세탁기도 보고 이쪽에 화장실이랑 방 이렇게 하나. 네, 여기는 거의 다른 건물들하고 마주보는 중간에 있네요. 이쪽에 안방은 수영장을 바라보는 약간 하이라이즈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샤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루프탑으로. 오늘 이 투어는 정말 힘든 투어네요. 따로 바는 아까처럼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 하나 딱 있습니다. 여기 뭐 그냥 와인 정도 치면 여기 밖에 나가면 뷰는 없어요. 아, 역시 이렇게 따닥따닥 들어오면 옆에 집들이랑 마주 봐야 되는 집들이에요. 옆에 집들이랑 그냥 옥상에서 서로 마주보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게 모델하우스만 보고 고르시기에는 너무 중간에 껴있는 데보다는 조금 사이드 쪽에 빠져서 저기 멀리 스트릿뷰 조금 보거든요. 스트릿뷰는 어디 탁 트인 뷰가 되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로 들어오는 거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조금 더 시원한 구조상 여기가 조금 더 시원한 구조입니다. 다이빙인 줄 알았더니 디빙이라네요. 디빙은 여기 아까 봤던 그 모델하우스에서 제일 끝에 모델이고 오늘 운동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방 위치가 2층에 그나마 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방 두 개. 이렇게. 장방 세탁기. 이 안방. 안방인데, 앞에랑 건물 마주 보고 있는. 여기는 근데 지금 1층에 지금 샤워하는 공간까지 넣어놨다고 하지 말게 하니까.
다 보려면 제가 이따 내려가서 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약간 혁기 좀 하려고. 오, 그래서 좋아. 빨리 스트레이 바라봐. 이게 턱이 높다. 왠지 턱이 높네요. 저 끝에 라인은 스트랩이라도 바라보지. 저 라인은 스트랩이라도 바라보지. 이거는 주변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운데 이쪽 라인은 루프탑 없는 애들. 됐습니다. 아유, 턱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예.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뻥 트여서, 예, 오프닝 구조라 이건 좀 좋습니다. 오프닝 구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팬츄리 길게 있고, 1층. 아까 못 봤던 1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에 방이랑, 예, 샤워베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여기 그라지로. 예, 그라지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에 샤워. 예, 샤워는 할 수 있게 하고 있네. 아까 이거 샤워 있다고 얘기한. 아, 방에 코딱지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집이 답답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구조이네요. 이게 지금 이 건물들, 그러니까 제 끝에 쪽에 바깥쪽에 있는 라인들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라인들은 뷰라도 있고 뭔가 시원하게 트여서 좋긴 한데 지금 이쪽 라인들은 괜찮거든요. 요거랑 저쪽 끝에 있는 라인들은 뭔가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만, 네, 지금은 이쪽이 베스트예요. 솔직히 이쪽이랑 저쪽 끝에 라인이랑 바깥쪽 바라보는 이쪽 대각선 두 라인이 베스트고. 근데 지금 이쪽이 또 아쉬운 게 해가 절로 진단 말이에요. 지금 요 끝에 라인, 요런 라인이, 요쪽에 있는 요 두 라인들이, 예, 지금 요쪽 라인이랑 요쪽, 요 코너, 요기쯤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거는 메리트가 없다. 옆집이랑 너무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치도 없고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주고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불편하게 셔러로 다 막아놓고 살 거면, 예, 굳이 여기는 그 중간 거보다는 바깥쪽 거. 예, 바깥쪽 거, 이 집 구조라든지 3층 이런 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 바깥쪽 거 한번, 예, 빨리 와서 겟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지금 대부분의 모델들은 약간 그 하이라이즈 같은 도심 안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도심 안에서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으실 것 같고, 가운데 있는 라인 중에서 방향을 조금 잘 보시면, 예, 방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간격들이 좁잖아요. 네, 간격들이 좁아서 창문에서 서로 프라이버시가 조금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뭐 제일 끝에 유닛들, 벌써 사람들이 알아서 끝에 유닛들은 다들 팔렸죠. 네, 끝에 유닛들이 조금 유리하고 그 안쪽에 있는 유닛들은 약간 그런 거 조금 피해서.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일단 4층짜리라 4층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